안녕하세요. 저는 평촌 서울 나우병원 내과에서 류마티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용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네 번째는 관절의 변형, 관절 파괴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치료를 촉진하고 일상생활을 좀더 편하게 영위하는 일상생활의 삶의 질의 향상이 바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주된 치료는 약물치료가 되겠습니다. 항류마티스 약이 있고요. 그리고 관절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항류마티스 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약들이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흔히 이게 이제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중에 간 수치가 오른다든지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입에 궤양들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토트렉세이트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가장 기본적인 약이고요. 이 약을 통해서 스테로이드 용량과 조절해 가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항류마티스 약으로는 설파살라진과 말라리아 제제인 옥시크로릴 같은 그런 약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약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약물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스28이라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 활성도를 평가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런 다스28을 체크를 해 가면서 약물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뭐 있는 휴미라, 엔부렐, 심포니. 그외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소요기간이라는 건 따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완치의 개념보다도 관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질병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상을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낮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을 최소한의 가장 효과적인 용량을 씀으로써 관해를 시키고 환자들이 삶이 계속 영위되게끔 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장복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골다공증이 올수 있거든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라기보다는 관리를 하면 나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